3년차, 베트남 10년차 황세유기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이 있나요? 저도 인종도 언어도 다른 나라에서 10년째 살다 보니까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컬처 쇼크, 문화 충격입니다. 여러분들도 문화 충격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 10년 동안 살면서 알게 된 한국인에게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문화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트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부터 약간 이색적일 수 있는 부분까지 현지 10년 차의 눈으로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인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는 아침 산책을 나왔고요. 길에서 반미 빵을 사 먹으면서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바로 앞에 스토리 있네요. 베트남식 브런치를 지금 먹으려고 이 노점에 앉았어요. 커피 하나 시켜가지고. 아침 7시 20분인데요. 사람들이 다 저희처럼 막 먹을 거 사와서 커피 한 잔 여기서 테이크아웃 돼가지고 다들 아침을 즐기고 있네요. 맛있다. 참 베트남은 부지런한 나라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는 부지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한국인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식이냐면 약속을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 20분 정도 늦을 때가 많고요. 이게 뭐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뭐 미팅이라던가 회사 출근을 그렇게 늦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 좀 캐주얼한 미팅? 그러니까 사적인 밥 먹는 약속? 뭐 카페 가자, 심지어는 집에 에어컨 수리하러 와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20분 정도 늦거나 그럴 경우가 좀 있죠. 20분 정도면 양반이고 진짜 심할 경우에는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 갑자기 나는 스케줄 다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아 나 오토바이 펑크가 나서. 맞아. 아니면은, 오토바이 펑크가 진짜 대표적인 변명 중에 하나예요. 오토바이 펑크, 오토바이 고장, 뭐. 시골에 있는데 올라가는데 차의 스케줄이 뭔가 바뀌었다, 딜레이가 됐다라는 것들. 너무 한결같다 보니까 신뢰도가 계속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의심하기 싫거든. 모든 베트남 사람을 일반화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친구 중에서도 시간 약속 개념이 정말 철두철미하고 한국인들과 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베트남에 오래 거주를 해보신 분이라면 저희가 하는 말의 의미를 다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로 여기서는 약속을 잡거나 할 때 캐주얼한 약속이면 상대방이 한 20분 정도는 늦을 수 있다를 염두에 두시는 게 오히려 한국인 입장에서는 속이 편할 수도 있고 또 한국도 옛날에는 코리안 타임이라 그랬나? 지금 그게 동남아 타임이 됐구나. 지금은 한국인 하면 다 빨리빨리 익숙한 문화고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그렇다 보니까 베트남에 오셔서 누군가와 약속을 잡을 때 그게 좀 비즈니스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미팅이다 하면 너무 20, 30분 일찍 가시지 마시고, 근데 그렇다고 늦게 갔는데 혹시 상대방이 먼저 와서 기다리면 미안하잖아요. 그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정시에 그냥 맞춰서 가되 내가 20, 30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시면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비난이 아니고 이거는 시간에 대한 좀 개념적인 차이? 그냥 문화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인들이 사과를 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과의 방식도 한국인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은 회사에 늦었어, 직장 상사가 너 왜 늦었어 하면은 이유가 있더라도 일단 죄송합니다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죄송합니다, 신 로이라는 이 베트남어 표현이 있는데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왜 늦었는지 정말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한국인이 봤을 때는 은근히 넘어가려고 하네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기가 좀 쉬워요. 회사 일하다가 진짜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있잖아. 물어보면은 일단은 자기 할
할 수 있는 변명을 다 해. 네 잘못이냐 아니냐 묻거든. 어. 그럼 가만히 있어. 살짝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 잘못했으면은 죄송하다고 말을 해라. 그럼 나도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자꾸 변명을 하니까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솔직하게 오히려, 말하거든. 오히려 그 변명이 더 사람 기분을 좀 나쁘게 만들 때가 있지.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실로이 하고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일단 미안하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비유를 봤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최대한 마지막에 조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요. 여기서도 사람들도 정말 미안해 하는데 단지 그 단어, 그 실로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 게 여기서 저희보다 더 오래 사신 어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그런 체제상 혹시라도 내가 내 잘못을 쉽게 인정을 하면 상대방의 잘못까지 다 덮어쓰고 이런 억울한 일이 많았대요. 괜히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내 잘못을 시인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건 저희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 카더라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사과를 안 하는 민족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짓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살면서 한국인이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조금 불편한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베트남인 때문에 화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 황세욱이라는 유튜버가 이랬어, 이것도 다 미안함의 표현이야. 그래, 베트남 사람은 이렇지 라고 그냥 넘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에게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 문화적인 차이가 아닌가. 그치.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갑자기 잠옷을 입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은 1시 40분이고 저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현장감 넘치는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바로 말씀 안 드리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요. 베트남에서는 낮잠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낮잠을 자기도 하지만 베트남은 딱 그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되게 빨리 먹고 담요나 박스? 이런 것들을 바닥에 깔고 주섬주섬 진짜 잠자리를 만들어서 한 20분, 30분 정말로 숙면 취하거든요. 사무실 불도 그냥 다 꺼버리고요. 우리 회사도 완전 그래. 점심시간 딱 되면 10분에서 15분 밥을 빨리 먹고 바로 이제 자리 깔고 눕더라고. 학교에서도 밥 먹고 오침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 애기들만 그런 게 베트남 아니라 초등학교. 심지어 오토바이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컬 카페에 해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되게 많은데 인테리어용이 아니라 누워서 잠자고 있는 직원들도 볼 수 있어요. 고온 다습한 이 베트남 기후랑도 관련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되게 땀을 많이 흘리고 지치고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좀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더 나른하고 그래서 낮잠을 자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베개 덕분에 굉장히 숙면을 취했는데요. 발릴라 3D 에어로 베개라는 건데 구독자님이 진행하시는 사업인데 협찬을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재택근무도 하고 있고 유튜브 편집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잘 때 좀 편하게 잡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베개가 여기가 이렇게 C커브라서 목의 형태에 맞도록 나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뵀을 때는 생각보다 딱딱해서 조금 놀랐어요. 엄청 폭신한 그런 베개만 뵀었거든요. 괜찮으려나 했는데 둘째 날부터 완전 꿀잠을 자게 됐고 높이 조절을 4단계로 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제일 낮은 쪽으로 해서 자고 있고 남편은 2단계로 자고 있거든요. 신체 형태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찐득이나 진 먼지 이런 게 잘 번식하지 않는 소재고 커버를 벗기고 이 안쪽은 그냥 물로만 씻어도 오염이 제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 황세유기 채널 전용 링크로 들어가면 공식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정가 대비로는 40%에서 55%까지 더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막상 받아봤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100% 환불해드리고 반품 배송비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잠자리가 좀 불편하거나 어떤 베개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발릴라 3D 에어로 베개를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나가서 더 마저 얘기를 드릴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베트남의 문화 충격을 말씀드리자면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잠옷을 입은 채로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옷과 평상복에 구별이 없는 건지 잠옷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패션으로 입는 건지 특히 시장을 가보면은 잠옷 상태로 밖에 나와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마트도 많지.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인 만큼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는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건데 베트남은 한국이랑 소음, 경적에 대한 개념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호치민은 공항이 시내랑 가까운 편이라서 호치민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가 엄청
엄청 잘 들리거든요. 처음에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다들 놀란다고 하더라고. 빵빵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다른 게 한국에서는 진짜 빵빵이나 쌍라이트를 이제 키면은 기분 나빠하는 경향이 많거든. 나도 한국에 오래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싸우기도 하고 그 유튜브 짤로도 봤어. 근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로 오토바이가 너무 많고 일단 길에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오토바이가 중간에 끼이고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뒤에 내가 있어 뒤에 내가 가고 있다 그런 신호를 주는 게 대부분이고 쌍라이트를 밤에는 엄청 하는 경우가 많거든. 진짜 많이 봤어 쌍라이트. 빵빵만 안 했다 뿐이지 진짜 엄청 심하게 다다다닥 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도 엄청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신호 난 여기 있다. 그리고 나도 그랩 바이크 타고 다닐 때 기사님들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제 코너길 돌거나 할 때 혹시나 차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올까 봐 그런지 멀리서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누르면서 가. 그냥 처음에는 뭐야 왜 이렇게 경적 울리지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구나. 전체적인 소음에 대한 예민도가 한국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가게들 영업할 때 음악 소리들 엄청 크게 들잖아. 한국으로 치자면 다른 가게에서 영업 방해라고 신고를 받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지어는 집 안에서 마이크 음향 기기를 설치해서 노래를 한다거나. 근데 한국인으로서는 불편함을 느꼈었죠.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했어요. 나도 똑같이 소음을 만들어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소음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한 가지의 컬처 쇼크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왕이면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Mm-hmm. 좋아하는 루프탑 바를 왔어요. 서양 사람들이 많은 바여가지고 그거랑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베트남어가 쯔꾹 응우라고 해서 라틴어 있잖아요. 알파벳에 다이어크리틱이라고 글자 위에다가 점을 찍거나 물결무늬 표시를 하거나 해서 발음이랑 뜻이 아예 달라지는 구호를 보고 다이어크리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틴어의 다이어크리틱을 통해서 완성된 게 베트남어예요. 우리는 영어를 읽을 때 한글이랑 영어는 아예 다르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식으로 읽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영어를 읽을 때 베트남어도 그 라틴어 문자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아는 걸 바탕으로 해서 알파벳 문자를 읽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 하는 분이 오더라도 처음에는 베트남식 영어 발음에 적응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핫머. 핫머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H&M 브랜드입니다. 워러벳. What up 에는 MLB고요. BMW입니다. 그런 것도 저에게는 처음에 컬처 쇼크로 다가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혹시 서양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베트남에서 느끼는 문화 충격이 뭘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마침 어떤 서양 저널리스트가 베트남의 문화 충격에 대해서 쓴 칼럼을 제가 봤는데 자기가 느낀 문화 충격이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을 느낄 수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한류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한국인 입장으로서. 맞아. 진짜 또 우리 사무실 얘기를 듣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낮잠을 준비하는데 몇몇 직원들은 그냥 드라마 켜놓고 드라마를 보거든. 80%는 한국 드라마. 인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안 본 한국 드라마를 혹시 그거 봤냐고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화장법이나 남녀 옷차림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리의 기준 중에 하나가 하얀 피부야. 맞지? 근데 백인처럼 하얀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동부가 중에서도 한국 여자들, 남자들 정도의 피부를 하얗다라고 여기더라고. 맞아. 한국 화장품, 한국 건강식, 한국 모시기. 한국 모시기 붙으면 가잘 팔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막 국뽕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살면서 이런 한국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느껴서 또 한국인 입장에서는 내가 여행하거나 사는 국가에서 한국의 그런 인플루언서를 느낄 수 있으면은 좀 재밌는 부분도 있잖아. 그래서 전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있는 곳이 지금 노을이 지고 해질녘이 되니까 음악 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여기서 엔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흥미롭고 베트남을 더 이해하게 됐다 하실 것 같고, 어떤 분은 아, 저 나라는 나랑 진짜 안 맞아, 역시 안 가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행을 다니고 또 저처럼 장기 체류를 하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냥 그걸 포용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삶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공유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베트남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것 같고, 저희가 베트남 10년차, 남편 19년차 이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저희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라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게 혹시 다르시다면, 아니면 같다면 그런 것들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베트남과 관련된 다양한 브이로그들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